강릉 대동고사 부인 행차로 막을 연 강릉 문화유산 야행. 올해로 12번째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까지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았던 낭만 강릉의 여름밤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강릉 대도호부관함 및 서구시장 일원에서 12번째 강릉 문화유산 야행이 진행됐습니다. 북적북적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중에서도 행사장 곳곳에 곱게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강릉 문화유산 야행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죠. 오색달빛 한복 패션쇼. 강릉 시민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하고 다양한 컨셉으로 무대를 꾸몄다고 하는데요. 저희의 주제는 결혼 못하고 죽은 저승에서 온 그런 컨셉입니다. 무더운 밤을 날려버릴 만큼 으스스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 보는 사람들도 즐겁겠네요. 상당히 좋네요. 이런 그 시민들의 모임의 장소가 많았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화합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패션쇼에 참여한 강릉 시민만 해도 50여 명.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나이 불문 남녀노소 다 함께 무대를 위해 했었습니다. 한복도 입어보고 모델도 돼보니까 재밌었어요. 이번 강릉 문화유산 야행은 강릉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8가지 밤의 테마, 37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문화유산 야행은 그 평소에 닫혀있던 이 문화유산에 들어와서 낭만 있는 한여름밤에 이 문화재에서 여러 가지 전시 체험도 즐기고 또 주변 먹거리도 즐기고 가족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릉 문화유산 야행을 가장 즐겁게 즐기는 방법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개막 프로그램에 진행된 강릉 대도호부사 부임 행차 퍼레이드도 저희가 화동부터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님들 그리고 뒤에 군악대 그리고 군인 장병들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시민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찬가지로 야행에서 진행된 이 공연 같은 경우도 일반 아마추어 분들도 이 야행에서 무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저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 문화유산 야행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열렸습니다. 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해 4일 내내 지루할 새가 없었는데요. 딸이 와가지고 가자 그래서 오늘 처음 따라왔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좋았어요. 두둥실 달이 떠오르고 깊어진 강릉의 밤에 취할 때쯤 신명나는 관노가면극이 시작됐습니다. 관노가면극은 강릉에서 전해오는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가면극인데 매년 강릉 단오제 때도 볼 수 있지만 밤에 즐기니 더 색다른 기분입니다. 전통이 살아있는 장소에서 다양한 전통 공연이 코앞에서 펼쳐지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까지 하다 보니 몰입감이 정말 최고인데요.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강릉 문화유산 야행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의도치 않게 그냥 여름휴가를 강릉으로 왔는데 이런 행사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애들이 너무 신나고 좋아해서 내년에도 또 오려고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해 얘들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나게 놀다 보면 좀 쉬고 싶어질 때 있잖아요. 강릉 문화유산 야행에서는 한숨 쉬어가는 곳도 특별합니다. 시민들께서 이제 구경 다니시다 보면 이제 다리도 아프고 힘드시니까 다리도 좀 쉴 겸 음료도 마실 겸 해서 저희가 이렇게 차를 시민들께 대접하고 있습니다. 와보니까 좀 덥기는 한데 이렇게 막 소리, 노랫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행사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있나 했더니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드론 강릉 문화유산 그리다가 시작됐습니다.
달도 자취를 감춘 새까만 하늘 위를 드론이 꼭 별처럼 아름답게 수놓는데요. 이번 쇼에 투입된 드론은 총 700대. 700대 드론이 강릉의 문화유산을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드론이 만들어내는 그림을 설명해주는 해설도 진행돼 그림이 의미하는 뜻도 함께 할 수 있어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언제고 들여다보고 잊고 싶지 않을 만큼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선사했던 강릉 문화유산 야행은 사흘간의 짧은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강릉의 다채로운 밤을 만날 수 있었던 강릉 문화유산 야행. 더욱 풍성한 행사로 내년에 또 만나요.